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오늘은 네모난 항아리라는 채널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동물 그림은 있는 그대로의 저의 느낌을 포함해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채널의 인상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이 그림은 저의 시각에서 본 네모난 항아리라는 채널의 느낌이고요. 떠오르는 느낌을 그대로 옮겨 그린 그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성을 다해 그렸음은 물론이고요. 네모난 항아리님이 그림을 요청하셨을 때 흔쾌히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채널을 좋아하는 구독자이기도 합니다. 책을 좋아하지만 평소에 읽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 가서 보기도 하고요. 항아리님이 풀어내는 이야기 속에 푹 빠져서 듣다가 오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채널을 만날 때마다 그날은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채널을 알게 된 것은 영화 말모이를 보고 난 후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던 중에 검색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처음 본 영상이 윤봉길 의사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빠져서 듣고 숙연해졌던 기억이 나네요. 마치 항아리 속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독자의 입장에서 설명과 소개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책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모난 항아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머릿속에서 시키는 대로 처음엔 초록색으로 그렸던 건데 길가에 세워진 초록색 쓰레기통이 갑자기 확 내리를 스치면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금색 항아리로 만들었는데 네모난 항아리님은 초록색이 좋다고 하셔서 초록도 보내드릴 예정이랍니다. 항아리를 살짝 기울게 한 것은 책의 무게를 표현한 것이고요. 항아리 속에는 아끼는 책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으로 그렸어요. 항아리 속에서 꺼낸 책을 읽고 소개하는 그런 느낌을 담아보았습니다. 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은 책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기운을 가졌겠죠? 꼬리병 항아리에는 미소의 꽃을 꽂았고요. 그동안 동물만 그리다가 사물을 그려보니 스타일이 참 다르네요. 세밀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살짝 다가가기 쉬운 느낌으로 작업해 보았어요. 어떤가요? 정밀한 것도 좋지만 이런 스타일. 지난 일요일에 그림 그리는 과정을 실시간 방송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OBS 프로그램의 에러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끊어졌어요. 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강아지 코커스 파니엘을 그릴 예정이고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일요일 10시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 되었네요. 채널 아트도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책 속의 채널 느낌이 있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네모난 항아리님 채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변경하실 수 있도록 글씨 없는 것도
한 개 보내드려야죠. 감사합니다.